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평일날 이렇게 저녁에 이런 강연을 들으러 오시는 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존경스럽고. 사실 최근에 저는 지식인으로 쭉 살아왔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 보면서 굉장히 저는 뭐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먼저 그이 자료를 좀 이제 오늘 소개할 배경과 관련해서 먼저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마 일반 사람들은 2008년도 9월 15일 날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시작된 걸로들 기억들을 하시겠지만은 월가에서는 그로부터 1년 전인 2007년 8월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되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 2007년 8월 첫 주에 골드만삭스가 운영하는 펀드에 뭐 예를 들면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에서 6억 달러가 그러니까 5일 만에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그 대형 사고들이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이 터진 지 벌써 한 12년이 지금 이제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 12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지금,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요, 가장 선진 국가에서 경제 회복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미국 경제조차도 보게 되면요, 지난해 금리를 4번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 2.25%에서 뭐 2.5%라고 하는데, 2.25%가,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5%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 금리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5.25%였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의 절반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다시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체력이 굉장히 허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제가 뭐 오늘은 말할 기회가 없겠지만은 미국의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들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복이 이렇게 안, 이제 회복세가 더딘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뭐 유럽도 이제 유로존 위기를 이제 겪었었죠. 2010년 이후부터요. 근데 이 주요 국가들, 주요 선진 국가들이 대개 이 금융위기 이전에 대개 보게 되면은 그나마 좀 이제 그래도 정부가 돈을 풀던 아니면 사회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서든 간에 불평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통제를 하고 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심해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면요. 이제 목소리, 한 사회의 목소리들이 양극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층이 우리가 없어지면서 양극화되지면서 양극단의 목소리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극우 세력들, 극단적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도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러니까 극우 정치 세력들이 이렇게 발언하는 건 뉴스를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극우 정치 세력이 집권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일본의 아베 정권은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극우 세력입니다. 군국주의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파시즘 우리가 이런 이제 군국주의 세력이고요. 자민당이 우파 정당인데 자민당 내에서도 이제 극우 세력입니다. 극우 세력이고요. 이그 아베 정권의 성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이제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왜 이렇게 경제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은 이 동북아 냉전 구도하고 한반도 분단하고 쌍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세력들이 이태리에서 파시스트들이 다 청산됐지요. 2차 대전 이후에요. 청산이 됐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그 전범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청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군국주의 세력들이 청산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건 뭐 역사의 가정법이라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은,
원래 미국이 세계 질서, 세계 지배 질, 세계 지배 전략과 관련해서요. 동북아에서 자기들의 파트너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이제 나토 이제 그 회원 국가들이 파트너라고 한다면은 동북아시아에서 파트너는 원래는 일본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를 파트너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당 정부가 모택동 공산당 세력한테 패배하면서 대만으로 쫓겨오고 외소해지면서 이제 파트너를 교체를 한 겁니다. 교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그러니까 파트너로 삼으려다 보니까는 일본에 그러니까는 이 전범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을 중단을 한 겁니다. 중단을 한 거예요. 중단을 하면서 이들이 그러니까는 그러면 왜 그러면 저기 미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죠.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가 전개됐잖아요. 냉전 체제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반공의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보루로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했었고 그러면 우리가 냉전에 우리가 최전선에 있었던 것이 한반도 분단이죠. 그 산물이요. 그래서 동북아에서 냉전이 없었다면은 한반도가 분단되지 않았다면은 일본의 극우 세력은 사실상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었던 하나의 이런 그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동북아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부활된 생명이 연장된 이런 이제 세력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흔히 최근에 이제 65년 체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65년에 이제 한일 수교가 됐죠. 65년 한일 수교를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65년부터 한일 수교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 체제가 그러니까는 형성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지속되고 있죠. 근데 말이 협력 체제이지 사실상 미국을 정점에 놓고 일본을 동북아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한국은 그러니까 사실 그 하위 국가로서 그러니까 편제가 되어진 겁니다. 편제가 되어진 거죠. 지금 뭐냐면 한국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소모품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제 대상으로서 사실 그러니까 규정이 되어졌던 겁니다. 말이 좋아서 협력 체제죠. 그러니까 수직적이고 굉장히 종속적인 안보 체제라 이거죠. 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그 65년 체제 하나의 특징이고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국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인 겁니다. 그게요. 기본적으로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베 정권이 왜 도발을 했냐면요.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할 이제 경제적인 문제 초점을 이제 맞추는 부분에 이제 핵심인데 일본의 뭐 잃어버린 10년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사실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뭐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GDP가 1992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자산시장이 부동산시장 주식시장이 붕괴되어지면서 시작된 일본의 장기 불황의 결과로 1991년도의 GDP를 2012년도에 보게 되면은 그걸 밑에 밑돌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했는데 이 잃어버린 20년에 제가 이제 사생아라고 표현합니다. 사생아 아베 정권은요. 그러니까 2012년까지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었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정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총선에서 자민당한테 패배해서 다시 또 이제 뺏기게 되죠. 자민당이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거기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2011년도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었죠. 일본 국민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좌절감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줬었어요. 민주당이요. 무능함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베 정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극우 세력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베 정권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게 하나니까 주요한 하나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그러니까,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일본의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은 우리가 아베노믹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아베노믹스는 철저하게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약에 의존하는 하나의 경제의 운영 방식입니다. 제가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기다 또 뭐냐면은, 일본하고 한국의 경제력의 격차를 이제 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총 규모, 한 나라의 전체 GDP 규모로만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구가 우리보다 2.5배나 많으니까 당연히 경제 규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인당 GDP로 보게 되면요.
1인당 GDP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요. 지난해 아직 2019년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달러 기준으로 우리나라 91% 일본 1인당 GDP로 일본의 91%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91%까지요. 거기다가 물가 수준까지 고려하는 우리가 흔히 구매력 평가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물가 수준까지 고려한 걸로 계산하게 되면 94%까지 추격을 해왔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요. 아베노믹스의 가장 그러니까는 경제를 부활시키는데 원동력이 수출입니다. 수출인데 일본의 수출액하고 한국의 수출액을 보게 되면요. 절대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한 80%까지 추격해왔습니다. 80%까지요. 근데 인구당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3배 더 많습니다. 수출액이요. 상당히 그러니까 추격을 한 겁니다. 예, 추격을 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사실 보게 되면 수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요. 엔화 기준이든 달러 기준이든 간에 일본의 수출은 2007년 수준을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에 거의 정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올라왔었잖아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격차가 축소가 되어지고 한일 간의 경제력이 축소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굉장히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사실 초조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얘기를 이제 사전에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는 하나의 배경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 한일 전쟁의 문제는요. 한일 경제 전쟁의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세계 질서의 변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왜? 한일 관계라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냉전구도, 동북아 냉전구도와 한반도 분단에 쌍생하다 보니까는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의 질서가 변하게 되면은 자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잘들 알다시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는 양갈래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의 생존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빠질 수도 있고, 이 미중 패권, 이 경쟁 속에서요. 아니면은 이것을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약에 정착시킨다면은 동북아에 그러니까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균형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한일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이제 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 한일 이 그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일 경제 전쟁이 사실 우리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 우리 흔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재벌 중심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체제인데 이거를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경제 민주화가 화두가 되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했지요. 못했는데 이게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을 그러니까는 한국의 산업 구조하고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지금 이게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 지난 한 2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꼭 보게 되면은 어떤 중요한 그 개혁의 과제를 항상 보게 되면은 이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기보다는 어떤 외부 충격이 와야지만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 그 변화를 그러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비유하자면은 바다에서 우리가 지진이 났으면은 쓰나미가 곧 몰려온다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상하는데 우리는 대개 보게 우리나라 정치권들은 얼굴에 쓰나미가 덮쳐야지만 그 다음부터 막 허둥지둥됩니다.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군산에서 한국잼이 철수할 때도 그랬었고, 그것도 제가 방송에서 2013년도부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 온다. 3, 4년 안에 위기 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도, 뭐 별로 하여간 와야지만이 그 당시부터 이제 대응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너무 늦죠. 늦고 대응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일본이 경제 도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지금 뭐 부품 산업 육성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앉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그 경제 체제를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나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초점 맞출 초점을 맞출 내용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이제 국내에서 저도 이제 뭐 토론을 하면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토론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7월 달에요. 7월 3일 날에 그 김어준이 하는 뉴스 공장에 나가서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대 소재를 규제한다. 수출 규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그다음 날 이제 그러니까 좀 출연해서 좀 해설 좀 해 달라고 좀 이제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 얘기가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그날 단언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매개로 해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친일 정부, 일본의 고분고분한 정권으로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제가 발언을 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김어준 씨가 갑자기 경제학자가 정치적인 해석까지 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뭐 농담까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후에 다스베이다 나가서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베한테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고맙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일본이 충격을 딱 줬을 때 한번 한 7월 초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했었나 사람들이요. 처음에 불안했었죠. 그게 정확하게 일본의 아베 정권이 노린 수입니다. 자, 수출 규제를 우리나라의 핵심 소재와 부품들을 수출을 그러니까 규제하고 통제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갖게 될 것이고 또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완제품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수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하기 힘든 이런 차원 속에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어쨌든 간에 불확실성을 주는 거죠. 예? 불확실성을요. 그 불확실성을 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죠.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일까지 생기면 불안하죠. 그 불안하게 되면 자연히 뭐냐면 사회가 분열됩니다.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분열됐었잖아요. 분열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냐면 한 정부를 탓하는 사람도 생기고 예? 한쪽에서는 뭐냐면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분열되잖아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 뉴스 시간에 7월 3일 나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한국 우리 국민들만 단결을 해주면 내부만 단결하면 완승하는 게임이다. 제가 이런 단어 그냥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상대편 패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는 너무 경제력 격차가 큰데 그러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건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데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기 저 이렇게 이 싸움으로까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 그리고 빨리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되게 이제 했었어요. 그게 이제 힘의 우위론이죠. 일본이 힘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싸매봤자 우리만 피해가 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가 크니까는 이건 빨리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풀어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외교적으로 풀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초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뭐 외교적으로 풀라는 얘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냐.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되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그러니까는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예상이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을 그럼 박근혜 정부 때처럼 그거를 개입을 해가지고 판결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거를 지금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이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는 아 그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래. 그럼 그다음 뭐냐? 그러면 그런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지금 이 내놓는 대책들을 보게 되면은 단기 대책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단기 대책 하나도 없고 뭐 국산화 이거 장기 대책이라 이거예요. 예? 장기 대책인데 그러면서 일본의 보복은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한다고 계속 메시지는 전했는데 정부가 그러니까 두 손 놓고 있었다 이거예요. 두 손 놓고 있어.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본이 보복한다는 거 하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고 정부들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규제한다는 것을 우리 국내 누가 알고 있었느냐.
그거를 알고선 미리 얘기했던 전문가가 있는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사태를 그 진주만 공습이다. 저는 이제 가미가제식 공격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그게 표현한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이 보복을 하는데 보복의 성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올지 그리고 되게 경제 보복을 그러니까 이런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에 개입시키는 것은 국제 WTO 규정에 위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복이 올지는 사실 누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보복이 왔을 때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65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방안을 내놨죠. 6월 중순에 내놨습니다. 일본한테. 뭐라고 내놨냐면 1 플러스 1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정부 안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는 그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1인당 1억 원을 그러니까는 위로금으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는데 그 배상 금액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면은 그 전범 기업 일본의 해당 전범 기업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기금을 조성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을 정부는 왜 거기다 포함시켰냐 하면요. 대법원 판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보게 되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65년도에 그러니까는 청구권 협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유로금이 됐든 뭐 경제협력 자금이든 간에 그 돈을 한국에 줬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경제가 성장을 했고 기업들도 많이 그 속에서 성장의 혜택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봤다는 그 이제 내용이 있어요. 판결문에.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배상하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그래도 성의를 보여가지고 일본 전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그러니까 이 기금, 이 피해자들한테 기금을 모아가지고 배상하는 방식을 하자 했는데 그걸 제안을 했죠. 일본한테.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양보를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일본 정부가 단칼에 거절을 했죠.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뭐냐면은 일본 정부가 내세운 건 정부가,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걸 그 배상에 참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상에 참여를,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요. 자, 그 얘기의 논지는 이겁니다. 65년도에 일본 지금 아베 정권은, 적어도 아베 정권은 65년도에 다 해결됐었다 이거예요. 예?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에 다 줬는데 그걸 지금 또 달라고 하니까는 그거는 이제 인정 못 하겠다 이건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65년도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보상이냐 배상이냐 뭐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가지고 했던 이유가요. 65년 체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대개 뭐냐면은 힘의 우위론을 가지고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노력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배상에 그러니까는 참여를 하라 이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가 받아줄 테니까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정부가 참여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65년도에 박정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시하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한 그 내용을 그 내용에서 일본 측 주장을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그 청구권 협상에 대해서 한국 측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일본 측에서 해석하는 거 차이가 있는데 일본 측 구구 세력들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데 일본 극우 측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한일 합방.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을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한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합법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국제법 이런 논리를 떠나서 어느 나라 국민이 그래 어느 나라 국가가 그래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갖다 바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합법적이었다고. 일본의 구구 세력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65년도에도 대개 우리나라한테 준 돈도 준 그 작은 돈도 돈조차도 뭐냐면은 이게 배상금도 아니고 보상금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상금도 아니고요. 이건 위로금입니다. 독립을 한 나라에 대한 위로금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축하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일본은 절대 그러니까는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지배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을. 예? 한국이 그리고 스스로 우리한테 바쳤다 이거예요. 나라를요. 예?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장을 그대로 이 그 힘의 우위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멘탈 붕괴돼 버립니다. 멘탈 붕괴돼 버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 얼굴 못 보고 삽니다. 예? 참 진짜 저는 못 들고 살 것 같아요. 아니 내 나라를 그러니까 스스로 바쳤다는 걸 인정을 하라 이건데 그러니까는요. 예?
식민지 지배를 그러니까 합법적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이건 이 배상금 이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가 앞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제가 볼 때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결국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제가 하는 것은 자, 그럼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 진다 이거예요. 완패한다 이거예요. 예? 완패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완패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저는 제 주장은요. 완패를 안 하는 근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지피지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단 말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알아낼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일본 경제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과장을 하고 있다.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그다음부터 떠들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은 얘기들이 될 건데요. 뭐 아베의 목적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가 이 경제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일본 경제는 지금 완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은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상 국가 아닌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일본이 보통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 보통 주권 국가들은 전쟁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본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왜 그렇습니까? 전범 국가로서 그러니까 일종의 페널티를 받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어떤 전범 국가로서요. 예? 페널티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으로도 정상 국가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병든 국가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는 제가 이게 책에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정상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 앞으로도 계속 이건 정상화가 힘든 경제다. 이 정도로 망가졌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회가 병들었다는 얘기는요. 아베 정권 같은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도로 일본의 언론이라든가 시민 사회가 취약합니다.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그나마 견제를 하고 그러는데 일본의 언론은 지금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보도 지침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우리 전두환 정권 때 했었던 것처럼요. 정부가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선진국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본이 저건데요. 일본에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제가 이제 아베 정권이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사생활을 얘기하는데 잃어버린 20년을 먼저 좀 잠깐 볼게요. 보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90년도부터 90년 1월 4일부터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폭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땅값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초록색 선이 이게 이제 91년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게 되면 92년도에 GDP하고 여기가 지금 끝이 뭐냐면요. 2012년도 GDP입니다. 일본은 제가 GDP를 얘기할 때 명목 GDP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예요.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명목 GDP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월급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그 300만 원 그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소득이요. 이게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20년 전보다 이렇게 더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저기 20년 전보다 더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 까만 산을 보게 되면요. 까만 산이 그 추위인데 이게 이것보다 올라간 때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때도 있었습니다. 올라간 때도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추락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정부에서 이게 회복이 안 되어졌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회복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일본 경제의 문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 90년대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고 난 때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일본의 주력 산업은 제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산업구조가요. 제조업인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요.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로 우리나라의 과거 고도 성장할 때처럼요. 두 자릿수 성장했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70대부터 4%로 뚝 떨어집니다. 4%들어요.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미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부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90년대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어지면서 거의 성장이 이제 멈춰지는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70, 80년대 일본 경제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 탈공업화. 탈공업화라는 건 뭐냐면 제조업의 종사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 줄어든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다른 데로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70년대부터요. 세계 금융 환경이 급격하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고정 환율에서 변동 환율제로 변하고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1달러당 360엔에서 260엔까지 막 폭락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거품 형성이 됩니다. 80년대 후반에요. 거품이 이제 그러니까 뭐 주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엔화 가치가 강세가 되면서 뉴욕의 엠파이어 빌딩을 사들이고요. 심지어는 뭐 하와이를 다 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80년대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은 다시 이제 거품이 형성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거품이 붕괴된 게 90년대 그 상황입니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요. 그 제조업 고용 비중이 1차적으로 73-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80년대는 이렇게 좀 안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70년대하고 80년대가 성장률이 거의 비슷해요. 4%를. 비슷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탈공업화가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80년대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90년대부터 쫙 이제 빠르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제조업 종사자가 이제 이렇게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이제 엔화 가치가 이 금융시장이 변하면서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강세를 띠게 됩니다. 강세 띠면서 이 이제 거품이 금융시장의 거품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이제 급증했던 건데요. 일본의 80년대니까 이 한번 봐보세요. 80년대니까는 이게 땅값이고 이게 주가가 완전 수직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붕괴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쫙 붕괴돼버린 겁니다. 예? 붕괴돼버린 건데. 자, 이 그 탈공업화가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냐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은 되게 선진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분이 그래도 좀 그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탈공업화가 되면서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져요. 일단은요. 일자리 증가율이 떨어지는 건 다 모든 나라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다 또 일자리 양극화까지 일어납니다. 중간임금 일자리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죠. 불평등이 심해지게 되면 내수 시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내수가요. 내수가 약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뭐냐면은 수출에다가 이제 목을 매기 시작합니다. 수출에다가 목을 매려니까 자연히 뭐냐면 고용을 억제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정규직보단 비정규직을 사용한다든가 지금 이거 우리나라랑 비슷한 보일 겁니다. 생산 자동화라든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갑니다. 이제 국내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까봐 정치권들은 기업들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법인세라든가 환율 정책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서 이 임금 불평등이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결혼율에 이제 아주 그 임금 불평등은 결혼율에 미치는 경제적인 최대 요인으로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을 했을 때 여성이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기준을 뭘로 보냐면은 내 배우자가 될 남자가 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느냐. 절대적인 임금이 아니라 상대적인 임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불평등이 결혼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 경제에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하고 결혼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그래서 이 결혼율이 떨어지니까는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령화와 맞물리가면서 인구 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또 내수도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불평등하고 인구 구조를 악화시키고 다시 인구 구조가 내수를 약화시키면서 이 수출에 죽고 사는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이요. 그래서 이 수출에 죽고 사는 경제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좀 이제 반짝 이게 햇볕이 뜨는데 세계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그 일본의 이 GDP가 여기 지금 이렇게 까만 산으로 이 저기 저 이렇게 올라갔던 때가 이게 되게 보면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같이 잠깐 올라갔다가 세계 경기가 나쁘게 되면 금융이 터지게 되니까 쫙 이렇게 폭락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이게 반복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일자리가 떨어지고요. 고용률이 쭉 떨어지는 이건 자료들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래서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국내 뭐 일본의 일자리 넘쳐난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들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실상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2015년까지 자료인데 그 뒤에는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 1990년부터 이게 절대 풀타임 일자리 숫자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한 거예요. 100으로 놨을 때 90년을 했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25년 동안에 풀타임 일자리는 하나도 안 증가한 거예요. 뭐가 증가했냐? 주로 파트타임 일자리가 한 3.3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이게 일본에 그러니까는 지난 잃어버린 20년 동안의 실상입니다. 고용의 실상이에요. 자, 비정규직이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계속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전체 평균 임금으로는 36만 3천엔 했던 게 2012년도에 31만 4천엔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 연도권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잃어버린 20년을 하다 보니까 2012년에서 끊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중산층이 몰락하는 건 뭐 그 연장선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는데 가게는 그러니까는 이 저축 여력이 없어지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고요.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얘기 앞에서 했던 것이고요. 해외 투자 증가라든가 법인세를 계속 낮춰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90년대 여러분들 일본이 그 이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처방은 사실 다 동원을 했어요. 상당히 동원했는데 교과서에서는 대개 경기가 침체됐을 때 돈 풀라고 이제 합니다. 정부도 돈 풀고 중앙은행도 돈 풀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못 봅니다. 못 보고 국가 부채만 크게 증가하는데 잃어버린 10년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뒤늦게 이제 구조조정으로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조조정은 왜 가냐면요. 일본의 제조업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털어야 되는데 이걸 털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부실화되고 이게 문 닫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그러니까 실직자도 나올까봐 일본 정치권에서는 90년대 동안에는요 은행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계속 연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증가해요. 90년대는요.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 활력이 줄어듭니다. 네? 경제 활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구조조정을 하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만 하는 게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그 대신 뭐냐면 그 체력이 약해진 만큼 다시 보강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 이제 이 그 수익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요. 자, 먼저 재정정책을 보게 되면요. 일본이 주로 정부가 돈 풀어서 한 게 뭐냐면 SOC 사업을 했습니다. 건설, SOC 사업이요. 그래서 일본의 국가부채가 이게 증가하는데 일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게 되면요. 요 밑에 있는 짙은 색깔이 적자국채, 지금 뭐냐면 정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었던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색깔이 뭐냐. 건설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SOC 사업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한 겁니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 부채 쭉 했다는 얘기는 일본의 SOC, 정부의 SOC 사업이 별로 경기 회복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동경대학에 있는 친구가 2000년 초에 저한테 나와가지고 자기 동경 외곽에 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여기 비포장도로 쪽이래요. 외곽이래가지고요. 근데 하루는 우리나라 구청 같은 데 나와가지고 니네 집 앞에까지 저기 저 포장도로 해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막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거 가지고 일본은 이미 90년대 3만 달러가 돌파한 나라입니다. 1인당 소득이요. 그런 거 가지고 좋은 일자리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채, 정부 부채만 계속 증가한 거예요. 자, 일본이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먼저 이 제로금리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99년도에 제로금리를 도입하고요. 금리를 바닥까지 내렸었고 그다음에 양적완화도 2000년대 초부터만 이미 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규모가 훨씬 더 이제 증가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배이고 유럽의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예? 돈 찍어내는 이것이요. 했고 지금 물론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져 있지만요. 그러니까 정부도 돈 풀고 중앙은행도 돈 풀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예, 경제가 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행의 자산 규모가 이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 정도 규모였었는데 이게 쫙 이렇게 증가합니다. 돈 찍어내니까요. 이게 2012년까지입니다. 아베 때 뒤에서 이제 아베 이후에는 이것보다 더 저 아주 수직 상승합니다. 돈 찍어내는 규모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돈을 찍어냈는데 그 돈 찍어낸 돈이 국민들한테 그냥 나눠만 줘도 그냥 소득이 증가할 텐데 그렇게는 안 주죠. 중앙에 돈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별로 이렇게 나눠주진 않죠. 근데 그게 결국 기업이라든가 시중은행을 매개려서 기업이나 가계한테 돈이 이제는 흘러 들어가고 경제활동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은행의 대출액은 오히려 줄어들 거 아니었어요. 돈이 안 돈 겁니다. 중앙에서 돈을 찍어내도 그 돈이 안 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니까 가게들도 그러니까 뭐 빚내서 집 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안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돈 찍어내도 그러니까 경제가 안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순투자가 기업 순투자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예? 하락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이 기업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비중이 GDP에 그러니까 한 43% 육박할 정도로 선진국과 대비 기준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굉장히 돈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부 유보금을요. 일본 기업들이 이런 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업 생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산에 이걸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100이 1990년, 91년을 1월 달에 기준을 딱 한 겁니다. 근데 한번 봐보세요. 2012년에 91년보다 더 밑에, 이때 잠깐 올라갔었고,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이 미국 경기 호황일 때 잠깐 올라갔고, 이 대부분이 다 밑에 있잖아요. 일본 제조업 생산액이 복구가 안 돼지고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제조업 중심인 나라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제가 일본도 9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정부의 부채가 그러니까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250%가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산업 구조 조정을 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요. 한 10년 이제 잃어버린 10년 지나고 나서요. 했는데 산업 구조 조정을 한 것이 99년도에 산업활력특별재생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을 통폐합하기 쉽게 이제 해주기 위해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했던 걸 그대로 베껴서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것이 바로 원샷법이라고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업활력 뭐 저기 재생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만든 법이 있습니다. 원샷법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었는데 그걸 하고요. 그걸 하는데 이 기업 부실 자산들을 결국 정리하는 거였죠.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쭉 정리해야 되는데 이 왜 그랬냐면은 좀비 갭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도 이렇게 떨어지고 성장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산업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했는데 일본의 이 90년대 구조조정을 일찍이 안 하면서 일본 제조업이 급격하게 하락을 경쟁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제품들 기억나는 거 많잖아요. 뭐 저 학창 시절 때는 이 워크맨 같은 경우 아주 그냥 아주 로망이었었죠, 갖는 게. 그러니까요. 뭐, 주부들 같은 경우, 코끼리 밥솥, 뭐, 이렇게. 요즘 젊은 세대들은 20, 30대 얘기 들어보면요. 일본 제품 별로 생각나는 게 없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일본 제품이 지금 그러니까 별로 시장에서 별로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지금 그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삼성이 그러니까, 반도체를 일본을 추격한 게 90대 후반입니다. 90대 승부가 갈려요. 일본이 제조업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삼성이 치고 올라간 겁니다. 치고 올라가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의 많은 그러니까 이 분야들이 보게 되면 전자 분야도 보게 되면 한국이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쟁력이 있었어요. 이거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대개 뭐냐면 이제 재무적인 관점에서 빚을 줄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기업들한테 빚 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빚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설들을 매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더 약해지죠. 그럼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수익 사업을 뭘로 했냐면요 창조 산업 육성을 합니다. 제가 박근혜 때랑 똑같은 게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 산업 육성을 해요. 창조 산업의 육성 결과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뒤에 자료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시게 되면요. 자 이게 보게 되면 매출액, 고용, 기업체 숫자에서 보게 되면요. 일본 전체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있어서 매출액은 이 기간이 99년부터 2011년까지요. 한 7.8% 연성장률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창조산업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 수치가 이렇게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매출액도 고용도 기업체 숫자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창조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이게 정부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일본 정부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왜 실패했느냐. 일본이 산업정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독일이나 미국보다 뒤늦게 산업화를 해가지고 추격한 나라니까요. 굉장히 이 제조업 육성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나라죠. 근데 왜 실패했느냐? 창조산업을 제조업처럼 육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금융을 지원해주고 정부가 그러니까 그 위험을 그러니까 분산시키고 해주면은 이건 제조업은 육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조산업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뭐냐면 사람의 머리가 창조적이어야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의 그 교육 방식 보면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다 베끼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창의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그 신산업 육성이 처참하게 실패를 해요. 근데 봐보세요. GDP 대비 R&D, 연구 개발비에다가는 계속 투입했어요. 했는데 혁신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요. R&D 지출액 비중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근데 우리나라 별로 보게 되면 혁신이 별로 시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창조산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인가 10년경인가 뉴스위크에서 일본을 이제 조롱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절대 애플이란 기업이 일본에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깠습니다. 애플 같은 혁신적인 기업은 일본에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일본의 미국의 뉴스위크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러니까 21세기에 우리가 흔히 봤었던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글, 아마존,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이 일본에서는 못 만들어진 거예요. 안 못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당이 이제 금융위기로 이게 이제 경제가 이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왜? 금융위기로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GDP도 그냥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아니, 수직낙하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유낙하. 그래서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 GDP보다도 확 밑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다 보니까 이 속에서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2009년대 민주당으로 그러니까요.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는 상황 속에서 자민당을 그렇게 심판하고 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꿔줄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의 결과가 보게 되면 이걸 해결을 못하죠. 굉장히 무능했던 거죠. 민주당이요. 거기다가 2011년도에 뭐가 터졌습니까? 후쿠시마 사태까지 터졌어요. 일본 국민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죠. 경제도 활력을 잃고 거기다가 이 후쿠시마 사태까지 터지고 그러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베가 등장한 겁니다. 아베 정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구구 정당을 이렇게 전체 정권을 준 거는 바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무능을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이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막 유행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자, 일본의 아베노믹스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논리가요. 논리가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중앙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가지고 그럼 뭡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싸지니까 물건값이 그러니까요.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출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투자도 늘리고 고용도 더 많이 할 거고 고용이 늘면 임금도 증가해가지고 임금 증가하면 가계가 소비도 증가할 거고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거치게 되니까는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정부 국가 부채도 감소할 거다. 이게 아베노믹스의 저겁니다. 논리예요. 그럴듯하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럴듯한데 저 같은 전문가가 볼 때는 굉장히 유화적인 겁니다. 여기 노란선부터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노란선부터 작동이 여기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에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곤두박질 친다며요. 아베 정권에서 명목 GDP로 한 55 지금 2분기까지요 한 55조 엔 정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베노믹스의 업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이 실상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실질 GDP 증가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 중요치도 않고 일본의 GDP를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2012년도보다도 2012년도에는 6조 한 2천억 달러 됐었어요. 근데 지난해 5조 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엔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55조엔 증가한지 모르지만 달러 단위로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돈을 얼마나 찍어냈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는 그 돈 찍어낸 게 이 그림입니다. 이걸 더 늘리다 보니까 여기가 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아베가 찍거나 2013년부터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지금도 찍어내고 있고요. 돈을 얼마 정도 찍어냈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00조 원을 찍어냈어요. 4,700조 원을 찍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일본 돈으로 410조 엔을 찍어가지고 아까 55조 엔 소득을 만든 거예요. 일본은행에서 찍어낸 돈이 410조 엔인데 그걸로 돈을 그 일본 나라의 소득을 55조 엔 정도를 증가시킨 거예요. 말 그대로 410조 엔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게 되면은 410조 엔만큼 소득이 증가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의 한 8분의 1 정도만 소득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볼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100원을 찍어냈으면은 한 550원 정도, 한 5조 몇 배 정도 소득을 증가시켰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풀면은요. 시중은행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간 다음에 시중은행에서 그걸 기업들이나 가게들한테 그걸 이제 대출해주면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소득은 그러니까 거기서 몇 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요. 근데 일본은 8분의 1로 찍어낸 돈보다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해요. 1억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음식점을 했다 하든 뭘 하든 간에 했다 했을 때 반드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손실 볼 수도 있잖아요. 이익 볼 수도 있지만요. 그렇죠? 그겁니다. 일본 경제가 저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일본 경제가 그러니까 찍어낸 돈만큼 눈으로 그러니까 그 소득도 못 만들어낼 정도로 일본 경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이 그 돈 찍어낸 규모가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제가 표시 안 해놨네. 요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파란색이 유럽이고요. 요게 노란, 요게 영국이고, 요게 지금 미국입니다. GDP 대비로 찍어낸 돈의 규모가, 이 나라들이 돈을 엄청 찍어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GDP 대비 미국 같은 경우 한 20% 정도 수준이고요. 수준이고. 그리고 유럽이 한 30% 정도 수준이고요. 기껏해야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얼마냐? 100%가 넘었어요. GDP 대비요. 찍어낸 돈의 규모가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돈을 나중에 정상적인 상태, 이 상태로 다시 회복하려면은 돈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돈을 회수하게 되면은 시중에 이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돈을 다 회수하게 되면 경기 죽습니다. 중앙에 돈을 다시 회수하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정상화가 구조적 불가능하다는 게. 자, 그 다음에요. 자, 일본은 그러니까 100엔을 찍어가지고 지난 6년 동안에 14엔 뿐이 못 만들었어요. 자, 지난해 2018년도 보게 되면요. 지난, 이게 연도 받으면 차이는 있지만은 지난해 한 31조 엔을 찍어냈는데 소득은 1,141억 엔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성장이 후퇴한 거예요. GDP로, 명목 GDP로는요. 근데 내수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출이 무역 적자를 봤어요. 이만큼 적자를 봤는데 우리나라한테 이만큼 흑자를 봤어요. 2조 6천억 엔을. 우리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이것마저 흑자를 못 보게 되면요. 적자가 굉장히 커지는 나라예요. 일본은요. 그 전문가들이 저 토론할 때 보면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일본 수출이 지금 그러니까 적자고 일본이 2010년도까지는요. 무역 흑자 국가 있었습니다. 항상이요. 근데 2011년도부터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을 해요. 그 지난 한 7년 동안에 2년 빼놓고 나머지 5년 동안 무역 적자를 봤어요. 아베노믹스의 기본이 수출을 늘려서 경기를 가겠다는 건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돈을 벌어가는 나라예요. 우리 만성적으로 적자를 일본에다 돈 벌어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마운 나라한테 지금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경제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예? 자, 그러면 일본을 그러면 이제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요. 아, 일본은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다. 맞습니다. 한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GDP를 100이라고 놨을 때요. 내수가 90이고 수출이 한 10을 차지한다면은 그러면 이건 분명히 내수가 중심적인 경제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90%까지 하니까. 근데 일본의 내수는 90에서 88, 86으로 줄어드는 이런 경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을 유지하거나 100보다 증가하려면은 수출이 그만큼 비례해서 10에서 15, 20 이렇게 증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출이 굉장히 일본 경제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수가 수출이 되는 나라예요.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내수가 감소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일본 가계의 소비액이 천억 엔이 줄어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수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을 통해서만이 경제 규모를 그러니까 유지하거나 팽창시킬 수 있는 이런 경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중요한 거예요. 수출이 그러니까 조금 마이너스 되게 되면 경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 이거예요. 자. 일본의 국가 부채가 아까 얘기했듯이 GDP 대비 2.5배, 25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집시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자 상환 비용이 1년에 이자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금 일본은 금리가요. 채권에 대한 금리가 마이너스인 나라입니다.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다 보니까는 대개 기준금리에 대해서 국채금리도 되게 결정되져요. 그러면 이자를 갚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 발행한 것들 때문에 하는데 그게 한 23조 한 5천억 원 정도를 이자를 갚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전체 그 세금, 1년의 세금 수입 중에서 한 43% 차지해요.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중에 한 43%는 이자 비용 갚는 데 써야 돼요.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253%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 일본 경제가 회복이 돼도 제가 볼 때 큰 문제. 왜 문제냐면요. 일본의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은, 회복이 되면요. 활력을 띠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금리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국처럼 한 2%로 만약에 끌어올렸다고 해보세요. 중앙은행의 금리가 2% 정도로요. 끌어올렸다면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금리도 2% 이상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 기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가장 낮은 금리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이자 비용으로 갚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GDP의 2.5배라는 얘기니까, 거기다 곱하기 2% 하게 되면 5%가 이자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GDP예요. 일본 경제가 5% 이상씩 성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정상 일본 경제가 활력을 띄워도 문제인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소비세를 계속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경제는 회복이 안 됐어도 이 국가 부채를 지금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이거 10월 달에 지금 소비세 인상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일본은행의 끔찍한 건요. 일본 경제가 얼마나 엽기적이냐면요. 자, 이게 뭐냐면요.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일본의 주가 지수요. 니케이 225 지수인데, 평균 지수인데, 요 까만 선이, 이게 지금 뭐 곤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주가 지수예요. 일본의 주가 지수요. 여기에, 이게 오른쪽에 저기 겁니다. 요게 뭐, 요쪽이 뭐냐. 빨간색이 뭐냐면, 단위가 10억엔, 그러니까 요 20하면 200억엔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400억엔이고 600억엔이라는 얘기예요. 요 빨간 기둥이 뭐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주식 매입 금액입니다. 돈 찍어내가지고 주식까지 매입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놀라야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만약에 돈 찍어가지고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그게 정상의 나라입니까? 그게요? 주식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지, 투자들이 결정되는 거지, 중앙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중앙은행은 위험자산은 거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국채 같은 건 위험자산이 아니거든요. 원금은 보상받을 수 있는 거니까, 채권은요. 그러니까요. 만기가 되면요. 근데 주식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손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위험자산은 중앙은행 취급 안 하게 돼 있어요. 미국 연준이라든가 유럽의 중앙은행도 주식은 손 안 대요. 근데 일본은, 자, 이거 봐보세요. 한 요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한 200억 달러씩 사들이다가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거나 떨어지면요. 어떻게 하냐. 또 더 사들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떨어지게 되면 더 사들여.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가를 유지하는 걸 누가 못해요. 네? 이렇게 엽기적인 나라예요, 지금요. 일본 국민들이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이상하죠? 이상하시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는 나라예요. 0%대 물가상승률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돈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막 오르게 되면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치가 안 떨어지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 뭐 주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무슨 뭐니까. 지네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일본은행이 매입한 이 주식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가 폭락하겠습니까,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 하면서 유니클로가 타격을 받았잖아요. 일본은행이 큰 손실 봤다는 걸 뉴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유니클로의 대주주식 하나가 일본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유니클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보유한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본은행의 저겁니다. 일본은 굉장히 정부 국가에 대해서 의존을 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국민들이요. 근데 일단 뭐냐면 자신들한테 피해가 안 생기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마약을 가지고 지금 이게 마약성이죠, 이건요. 계속 돈 찍어가지고, 중앙에 돈 찍어가지고 이거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돈 안 찍어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디플레이션 빠지고, 예? 소득도 그러니까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돈 찍어내가지고 그걸 갈 거냐, 이거예요. 중앙에 돈 찍어내가지고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예? 그렇죠? 이렇게 위험한 나라예요. 자, 그래서 아베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2013년에 집권해가지고 자기가 할 때 수출이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예요. 엔화 기준입니다. 엔화 기준이요. 일본 돈으로요. 자, 달러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1년도에 9,190억 달러 수출했어요. 일본이.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9천 달러도 안 돼요. 예? 지난해 7,382억 달러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하죠?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옛날 80년대만 해도 1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쭉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니까, 이제는요. 한 3.4%뿐이 안 돼, 지난해요. 우리나라가 한 3.1%에서 뭐 2.8, 2.9에서 3.1%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건 뭐냐면요. 자, 이거예요.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그러니까 해서 3만 달러에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한 대당 수출을. 근데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 수출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현대 자동차에 얼마가 수입이 생기는 거죠? 3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1,000 곱하기 3만 달러 해가지고 3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를 한 대 수출하는 게 변화, 수출 물량은 변화가 없는데 환율이 1달러당 2,000원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현대 자동차 수입이 얼마 되는 거죠?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자동차 수출을 그냥 똑같이 한 대만 하는데 수입은 두 배를 준 겁니다. 이게 환율의 저겁니다. 환율이 적은 거예요. 자, 일본이 아까 얘기했듯이 엔화 단위로는 증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한 대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는 3천만 원만 생기지만 한 대를 수출하더라도 1달러당 2,000원이 되게 되면은 2천만 원의 수출금이 잡힌다고요. 한국 돈으로는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 찍어가지고 엔화가치 떨어뜨려가지고 초창기에 이렇게 제비를 봤던 거예요. 그 일본 기업한테는 돈을 벌잖아요. 엔화로 자기가 월급도 줘야 되고 엔화로 다 바로 결제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건은 안 팔린 거예요. 물건 수출 물량은 안 증가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본 경제 실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부터 아베노믹스는 굉장히 이거는 완전히 저기 저 이 엉터리다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했는데 제 얘기는 뭐 별로 사람들이 안 듣고 그러니까는 당시에도 제가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영국에서 발행하는 일본 여기 니온 게재가 인수를 했죠. 얼마 전에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1월 31일 날이면요. 2013년 1월 31일자에 1월 30일 언제냐면요. 일본 아베 정권이 2012년 말에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제 새로 이제 그러니까 정부 구성회가 출범하는 때였었습니다. 이때 아주 뼈아픈 기사 씁니다. 아, 전국을 찌르는. 일본 경제의 문제는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럽니다. 문제는 나란 언컴퍼러티브 커런시. 뭐냐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강세라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일본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요. 그 기사에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폰하고 소니가 만든 스마트폰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소니의 스마트폰하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소니 거보다 갤럭시를 삼성 거를 사는 이유는 소니 제품이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비싸서 이게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소니 제품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소비자들이 볼 때요. 그렇잖아요. 일본 전자 제품들이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이유인데 돈가치를 떨어뜨려서 값을 싸게 한다고 해서 더 팔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 아이폰을 좋아하는 소비자가 다른 더 싼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가지고, 예? 애플 아이폰을 굉장히 좋아하는 고객은 애플 아이폰을 안 바꾸죠. 예?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제품의 경쟁력이 저렇게 망가졌어요, 지금요. 예? 망가진 상태 속에서 돈같이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증가시키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산업 생산에 쫙 보여줬었죠. 2012년까지요. 잃어버린 20년. 자, 그 이후에 10년입니다. 변화가 없잖아요. 일본의 제조업이 생산액이 지난 30년 동안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조업의 생산액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30년을 쫙 본 거예요. 90년부터. 이게 일본 산업 생산액이요. 오히려 2000년대,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잠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좋을 때 반짝했던 것도 이제 안 나타나고 앉아있어요. 돈을 그렇게 찍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자, 민간 소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소매 판매액도 그러니까 이게 90년 수준인데 거의 그렇죠. 똑같잖아요. 예? 이렇게 쭉, 그러니까 가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자,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이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하는데 더 많이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베노믹스가 아까 작동 안 된 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자, 이거 봐보세요. 수출이 증가했는데 엔화 단위로 증가한 거예요. 엔화로는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기업은 돈은 벌었죠. 돈은 벌었죠. 그렇죠? 아까 현대자동차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서 돈은 벌죠. 근데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물량이 안, 더 수출 증가하는데 생산을 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증가합니다. 고용도 더 증가할 필요 없죠. 생산 물량이 증가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예? 일본 산업 구조를 이야기되면 저는 여기서부터 작동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작동 되면 어느 나라 다 저 경제 다 저기 부흥시키게 돈 찍어내가지고요. 자. 예? 그러면 경제 운영하는 거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럼요. 중앙에서 돈 찍어내가지고 가야 된다면은 뭐 어느 나라 못하겠어요, 이거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용, 일본에 지금 일자리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자,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보다 더 밑에인 2%에서 초과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요. 이건 교과서에 있는 완전 고용보다 더 미친 거예요. 세계,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제일 낮은 겁니다. 일본, 미국도 좋다고 했는데 미국도 3.7%고요. 근데, 자,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거 뭐 그래프니까 좀 보기 불편하시면은, 자, 07년도하고 10년 동안에 일본 근로자의 월평균, 이게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32만 9천원에서 31만 7천원 줄어들었어요. 임금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얘기 뭡니까? 고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막 이제 저기, 이 뭡니까? 구인난이 저기 기업들이 막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그러면 고용을 막 늘리면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임금이 떨어지냐 이거예요. 이해 안 되시죠? 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자, 그래서 현금급여 총액 추이가 보게 되면은 이 아베, 이 2011년도에 31만 7천원 했었는데 또 변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보너스 섞어 다 받는 걸 합해서 한 이게 이건 임금 이게 임금입니다. 임금으로 이제 봤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뭐 비정규직은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일자리가 넘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구인 배율이라는 거예요. 이 구인 배율은 뭐냐면 기업이 채용하려고 하는 숫자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 간의 그 배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2.36. 그러니까 기업이 채용을 한, 저기 저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기업은 그러니까 아니, 기업이 한 2.4개 정도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치는 게 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 이게 50대 이후에 최고 수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 실상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사한 건데 이거 말고도요, 제가 뭐 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본의 고용 변화를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구직 배율이 한 배가 넘는 경우는 되게 어느 분야냐? 건설, 접객봉사 뭡니까? 이게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에서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분야들은 그러니까 개호, 남들 그러니까 간병한다든가 이런 분야들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넘쳐요. 넘치는데, 자 여기 회계 사무 0.73, 제조 기술자, 일반 사무 이렇습니다. 한 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임금이 낮은 서비스 분야들 이런 게 일자리가 수요가 많은 거고. 좀 괜찮은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풀타임이면서 좀 사무직, 제조업 좀 괜찮은 일자리는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일 미만이라는 얘기죠. 모든 산업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패친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여기 시급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이 시급이요. 시급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교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런, 그러니까 적게 봉사 이런 쪽은 사람이 찾는 게 굉장히 지금 저기 저 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건 되게 뭡니까? 시간급으로 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일하고 호텔에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쪽은 사람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시급은. 근데 정규직 그러니까 월급제로 받고 있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분야들은 예? 사람을 안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일본의 고용 시장에 이게 지금 실상인 겁니다. 실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생산 가능 인구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 노년층을 가지고 가고 최근에 무슨 뭐 그러니까 아베가 그러니까 무슨 뭐 취업 박람회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텐데 이런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네 나라 저기 노동력 지금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가는 나라예요. 일본에 그래서 실업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단카이 세대 전후 세대는 다 퇴직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냐면 그걸 최소한 자연 보존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직원들 빈 자리들을요. 근데 새로운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거 줄어들고 앉아있어요. 줄어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보존 정도 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힘들 정도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여성이라든가 노년층, 외국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채우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령층 고용비중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일본 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수축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돈을 많이 벌어주는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많이 벌어주는 우리나라한테 지금 안 팔겠다고 하고 앉아있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요, 일본이 줄어오니까 지금 수출 규제하는 게 부품 소재들이잖아요. 부품 소재는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한테 지금 그러니까 수출과 타격이 필요 하는 것은 대기업들이죠. 거기다 그것도 뭐냐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방어력이 좋은, 맷집이 좋은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그나마 맷집이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요. 경제학 책이에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놓고 갑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한테 갑질하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이론적으로도 있어요. 네? 자, 그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 아베는 초기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초기에. 근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서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니까는 이걸 이제 싸움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저 굴복 안 하고 싸움 하여가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 하여간 아까 조세 수입주 40% 부채 상환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기업들이요. 이 고베 제강이라든가 아니면 화학업체 도레이가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뭐 탄소 제품 이런 거 가는 기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부품 소재와 관련해서 규제를 하려 하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망가졌냐면요. 자기들 안에 그러니까 이 검사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는 거, 이거 얼마 전에 저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당히 옛날 일본 기업들이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이 자, 그래서 일본 기업의 일본의 이 아베 그러니까 이 경제 도발의 의도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에다가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던져주는 거죠. 니네 반도체 만드는 거 소재 그러니까는 이제 수출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겁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리나라 삼성이 최고 기업이 만약에 이게 무슨 뭐 저기 저 손해를 보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뭐 한국 경제 박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부를 분열시켜가지고 빨리 조기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한국을 희생물로 삼아서 일본의 이 지금 상황을 지금 돌파하고 싶은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에요. 앞에 쭉 간단히 소개했지만은 교과서에 있는 거를 할 건 다 해본 거예요. 교과서에 없는 것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 찍어내는 건 교과서에 없는 짓입니다. 다 했는데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변화의 지금 변화의 어떤 계기를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네 안에서 못 찾아낸다고 해서 옆집을 괴롭히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옆집을 지금 그러니까 희생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본 아베가 지금 가는 게 뭡니까? 아베는 기본적으로 집착하는 게 뭐예요? 평화헌법 구조 개정이죠. 다들 알다시피요. 그렇죠? 평화헌법 구조 개정입니다. 구조가 뭡니까? 구조는 뭐냐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왜 그걸 집착할까요? 그 집착하는 이유는요. 자, 이겁니다. 일본이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일본 자위대, 일본 군 병력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어요.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자,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이 벌어질 때,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미국이 가서 저기 때려 부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왜 때려부셨습니까?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후세인이 만드는 이런 저기 저 조짐이 보인다 아니 뭐 그런 저 증거가 있다 해가지고 가서 때려부신 거잖아요. 잠재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리 가서 공격한 거잖아요.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북한이 맨날 거기서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앉아있는데 일본으로서 볼 때는 일본 위협하는 위협을 느낄 게 아니겠습니까? 미사일 가끔가다 보면 일본에 넘어서까지 발사하고 앉아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럼 일본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쟁을 먼저 하니까 선제 공격 못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 전쟁할 명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헌법만 개정하게 되면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독도 문제 가지고 만약에 군사적인 분쟁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군사력 진출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본군이 만약에 진주를 한다고 할 때 그건 우리 정부한테 그건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유엔법상이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러니까 한반도 저걸로 돼 있지만 도서로 돼 있지만은 유엔에는 독립적인 국가로 돼 있어요. 주권 국가로요. 예? 그러니까 그건 허락을 안 받아도 돼요. 한국한테요. 만약에 일본과 북한이 그리고 미국이 양해 속에서 만약에 어떤 하나의 그런 군사적인 도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한국은 멀쩡할 게 있습니까? 같이 그 전쟁에 같이 그러니까 더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일단 경제적인 것만 다 초점 맞춰봅시다. 일본에서 아까 산업생산이 30년 동안 지금 멈춰있는 나라예요. 제조업이 부활합니다. 복구가 됩니다. 군수물자도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예? 한국전쟁 때 일본이 그걸로 톡톡이 제비받거든요. 예? 일본이 45년 패망하고 나가지고 경제가 지금 이상으로 망가져 있었었어요. 그게 회복된 게 한국전쟁 때문에 회복됐습니다. 예? 실제로요.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일본 산업생산 복구되죠. 거기다 뭡니까? 한국은 또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또 박살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박살나죠. 전쟁 나면요. 예? 격차 더 벌릴 수도 있죠. 다시 그러니까요. 이런 망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죠. 망상. 어떻게 보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 이 과거 1930년대, 40년대에서 시각이 멈춰져 있는 애들이에요. 아베 정권은요. 구구 세력들이에요. 군국주의 파시즘 사고에. 이 아베 외조부가 귀시라고 전범, A급 전범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일본에 그러니까는 이 조선을 식민지했던 시절에서 한치도 그러니까 거기서 안 벗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에 섰다. 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앉아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망상을 꿈꾸고 있는 건 왜 그러냐. 일본 경제가 내부적으로 저만큼 망가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냐. 자,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일본 정부가 어떤 통계까지 만들고 있냐면요. 5년에 한 번씩 일본 정부가 통계를 내는데 뭐까지 내냐면요. 35세 미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섹스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통계까지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금 2020년은 안 됐으니까요. 2015년 마지막 저건데 일본의 남성들 중에서 35세 미만 중에서 42%가 섹스 경험이 없습니다. 2015년 통계예요. 여성은 44.2%예요. 그 통계를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그 기사하면서 미국하고 비교를 했는데 미국은 22세 전에 90% 이상이 섹스 경험이 있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그 이 이성 규제를 안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만드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남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연애 비용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데이트 비용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첫째. 둘째는 뭐냐면요. 여성의 뭡니까? 감정, 정서를 이걸 맞추기가 너무 피곤하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 하는 사람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성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여성들은 왜 이성규제 안 하냐, 그랬더니만은, 그것도 우리나라 좀 비슷한데요. 좋게 얘기하면은, 야망이 없다, 이거예요. 패기가 없다, 이거 남자들이요. 예? 그래, 쉽게 얘기하면 찌질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서로가 하는 얘기 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아, 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세대들을 가지고 지금 그 30대 세대들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그 뭡니까? 사토리 세대라고. 사토리가 한자로 하면 득도입니다. 득도. 도를 터득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를 터득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만사가 다 귀찮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하는 거예요. 대개 편의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부분은 다 해결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득도에 예 그러냐면요. 지금 일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한 30 안팎이 되는 한번 그 연령층을 생각을 해보세요. 90년대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얼마입니까? 나이가 30살이죠. 우리나라 나이 그러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막 활력이 있었었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좀 변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 예? 거기다가 무슨 후쿠시마 사태 같은 거 터지고 뭐 그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울하죠. 변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이건 더 이상 변화 않고 이 현실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일본 젊은 애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기성세대들, 아베라 이런 기성세대들은 맨날 그러죠. 우리 기성세대들이 꼰대들이 그러듯이 패기 없다. 젊은 애들 그러니까 너무 저기 가고 이런 세계에 있듯이 거기도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의 20대를 보면은 그 사회의 20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회의 20년 후의 미래를 보려면은 그 나라의 20대를 봐라. 20대들이 뭘 생각하고 뭘 가고 뭘 꿈꾸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20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거기다가 왜 근데 이렇게 아베가 이렇게 지금 그 하느냐.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아베가. 행복했었어요. 우리나라 정부 때만이 아니라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가 미일 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오바마 때요. 자, 오바마가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저 그 괜찮은 정치인으로 가지만은 우리한테는 별로 사실 이렇게 저기 저 이렇게 좋은 저기 정치인은 아니에요. 오바마가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오바마 때부터 중국하고 그러니까 이 패권 전쟁이 시작됐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가 집권했으니까요. 금융위기에 미국이 망가진 다음에 중국은 막 쳐들어오고 이제 추격해오고 앉아있고 우리랑 한국과 일본과 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중국이 막 추격해오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금융위기로 상처받아가지고 지금 이게 망가지고 앉아있는데, 예?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오바마가 한 게 뭡니까? TPP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환태평양 뭐 이렇게 앉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중국이 더 이상 크지 못하게 중국을 봉쇄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오바마가 하는 방식은 어떤 겁니까? 지역구도대, 지역구도 이렇게 짠 거예요. 내 편 될 사람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12개 국가들 해가지고 TPP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바마가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봉쇄, 중국 압박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나갔는데 트럼프가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TPP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탈퇴해버렸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TPP 탈퇴했다고요. 그리고 TPP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 대 지역으로 하는 거 필요 없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개별 국가 대 개별 국가로.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유럽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그게 훨씬 더 미국의 이득을 취급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거예요. 왜? 집단 대 집단으로 하게 되면 집단을 규정하는 WTO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별 국가 대 하게 되면 힘의 비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우리나라 굴복시켰듯이 철강 뭐 수입 쿼터량 뭐 부과하고 이렇게 했듯이요. 제압하는 데 쉽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트럼프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그게 트럼프의 셈법입니다. 오바마 셈법과 차이예요. 그런데 그 TPP에서 미국이 탈퇴했으면은 TPP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거예요. 근데 TPP 지금 살아있습니다. TPP 살아있어요. 일본,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일본이 달래가지고 일본 주도하에 TPP가 지금 살아있어요.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그럼 일본이 왜 그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TPP가 복원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거 민주당 작품이거든요. 오바마 작품이거든요. TPP라는 것은요. 예? 미국의 전통적인 주류 세력은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 질서의 경찰 역할을 하려면은 국제 규범도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만든 거니까 그 국제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필요. 그만큼 미국이 그만큼 지금 이제 망가졌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지금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2017년도 한번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기다리고 막 지배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해소가 된 게 언제입니까?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해소할 때 우리가 어떤 북한에다가 어떤 당근을 줬습니까? 요즘 우리가 지금 북한이 짜증내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를 해가지고 그걸 달랬어요. 그래서 북한을 평창에 끌어내고 대화 분위기로 확 바뀌었죠. 2018년도에. 그때 아베가 한국에 와가지고 평창에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 축소시키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주권 문제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아베 삐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트럼프한테도 북미 정상회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계속 저기 어깃장 놓고 다닌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아베 말 듣겠어요? 자기 셈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에 어쨌든 간에 평화가 분위기가 조성도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만이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육자 국가들, 육자회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남북한과 4강을 해가지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본만이 낙동강 오래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일본만이요.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끌어들였다고요. 예? 러시아를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이요.
근데 일본만 그러니까는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가 막 급변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렇게 강 건너 불국이 하는 신세로 떨어진 전락해버린 거야 일본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베가 가끔가다 북한에 다가가니까 조건 없는 대화를 해서 뭐 북일 수교 뭐 이런 거 하는데 북한에서 그 상대도 안 해주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베나 이쪽에 있어서는 초조한 거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는 얘기는요. 한반도가 평화가 온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별 용을 다 썼는데도 안 변해. 한국도 지금 저성장 체제에 빠져 있죠. 근데 한국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줬듯이 한 번 더 우리는 용수숨 칠 그 찬스가 있어요. 이 통일이라든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본이 우려하는 것처럼 평화가 정착되고 나아가서만 통일까지 된다면은 인구 규모가 지네도 육박해가고 그죠? 경제 규모는 그러니까 지금도 추격이 남한 경제를 막아서 추격 효과가 됐는데 굉장히 끔찍한 지금 이게 시나리오인 거예요. 일본의 극우 세력이 볼 때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는 한반도에 그러니까 이 평화 프로세스하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반도에서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 거하고 일본의 극우 세력들, 군국주의 세력하고는 양립이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의 모든 정치 세력을 타는 게 아니라 이 군국주의 극우 세력들하고는요. 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했어요? 이 동북아의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서 얘네들은 부활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이 살려준 애들이에요. 예? 방공 보루를 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한반도에서 냉전이 붕괴되어지고 동북아에서 냉전 구도가 붕괴되고 한반도 분단이 약화되면은 자연히 일본의 구구 세력은 그러니까 이 그 존립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아베가 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가미가제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자국 기업을 좀 단기적으로 희생시켜서라도 한국을 우리가 굴복시켜가지고 고분고분한 정권을 좀 만들겠다 예? 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다. 제가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부 단결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이 얘기를 떠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수를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면 일본이 가자. 일본 기업들이 최근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환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제학을 했지만은 특히 그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산업정책, 산업구조를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한국의 몇 안 되는 경제학자 중에서요. 자, 쉽게 얘기하면요. 선진국의 산업구조라는 것은요. 어떤 산업구조냐면요. 미국, 일본, 유럽, 뭐 독일에 있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산업구조는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자동차라는 제품 하나 예를 든다면요.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없었던 제품을 만든,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요. 그 제품의 개념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떻게 쓸 것이고, 용도가 어떤 걸로 쓸 것이고, 이런 걸 이제 제품을, 개념을 먼저 이제 그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한다고 그래요. 그걸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든가, 부품 소재라든가,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제조하는 방식까지 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산업에는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선진국 산업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을 독일에도 자기들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일본도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도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영국도 독자적인 기술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가들의 산업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세트형 혹은 풀세트형 산업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가 반도체라는 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설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생산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뭐냐면 생산하는 분야를 비용 전략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외주화 시키는 거예요. 외국에서 생산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지네가 생산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에 대한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는 것들은 독일이나 미국도 다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단지 무슨 차이가 있냐? 자동차를 만들 때 미국, 독일식으로 만드는 거하고 일본식으로 만드는 거고 공정에 있어서 약간 차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공정, 그 아주 과정에 있어서요. 그리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기술의 차이는 아니라 이거예요. 근본적인 원래 차이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용을 해왔는데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안 판다 그래. 우리가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지네가 안 팔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국산화,
국산화하는데 시간이 걸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찾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하든지, 예? 인수를 하든지, 그러니까 돈 주고 인수하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 그 수십 년간 거래하던 기업들을 바꾸려고 하면요. 공정 과정도 또 이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 짜증나죠. 짜증나고 비용도 증가할 수 있죠. 그런 불편함은 피해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뭐 대체를 못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거예요. 이번에 주로 가는 게 화학 물질, 정밀 화학 물질 관련인데, 미국의 케미컬 두펑이라고 있잖아요. 유명하냐. 예? 그거 다, 대부분 다 그대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속에서 지금 생기는 게 뭡니까? 지금 한국이 의외로 지금 지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 한국 기업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초에 비해 가지고 한국 대기업들 굉장히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잖아요.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안달이나고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소기업이 갚지를 못하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불화수소 생산한 거를 이거 처리를 해야지만이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뭐 자금이 여러 개 많이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처리 안 하게 되면은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를 해야지만이 다시 또 공장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운영자금 마련하고 하는 건데 이거에 지금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 처리 못하고요. 그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라는 게 난 그 사람들 도대체가 일본 경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일본을 감싸주는지 나한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토착애구라고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의 이 경제산업상이 우리나라 이제 보면 이제 이 산자부 장관 같은 친구죠. 안경 끼고 아베 측근이라고 하는 그 강경파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 수출 규제 해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피해 안 본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허세가 없습니다. 왜 허세냐면요. 자, 아까 제가 일본의 수출 물량이 줄어드는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팔 데 있는데 왜 안 팔아요? 그래서 팔 데가 있었으면요. 한국에도 안 팔아도 팔 데 있다는 거예요. 지네들은요. 그러니까요. 근데 팔 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그러면 수출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완전 허세입니다. 허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부품 소재 기업하는 공급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지금 똥줄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회 수출을 지금 타진하는 거예요. 우회 수출이 뭡니까? 일본 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정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중국이나 한국에서 생산하면 파는 건 규제를 안 받아요. 뭐 기업이, 정부가 저를 뭘 하라는데, 일본은 정부에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 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업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길들여진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협조를 하는데, 근데 일단 지 기업이 문 닫을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문 닫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정부에 협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회 수출로 그러니까 법망을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그러니까 살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어떻습니까? 이번에 3대 소재 중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국내 전문가들이 뭘 얘기했냐? 포토레지스트를 얘기했어요. 아니, 어려운 거를 우리 국민들도 다 할 정도로 이제 3대 제품을 애칭가스도 평상시에 관심도 없던 거에 대해서 이제 다 할 정도로 이제 됐었는데 포토레지스트가 그게 차세대 반도체 저거 관련된 거예요. 지금 생산한 D램이나 이런 거 관계없는 차세대 반도체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수출 규제를 한번 풀었죠. 한 기업에서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또 한번 풀었죠. 6개월치도 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9개월째 지금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 규제를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기업을 삼성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지금 막 안달이 나가지고 삼성이 막 지금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 텐데요. 근데 효과를 만약에 보지 못하면서 수출까지 만약에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기업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만 망하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삼성 입장 속에서는 대외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예? 지금 빠르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선 바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업은 이겁니다. 내가 하던 사업을 접을 생각이 없다면은 다른 수입선을 다시 자기가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동안에 그 재고가 다 소진되기 전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빠르게 지금 적응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그 조치 나온 다음에 지금 추가 조치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얘 길게 장기전으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 제가 웃자고 하면서 얘기한 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유명한
이 전쟁들을 치른 거 있었죠. 뭐 3대 대첩이니 해가지고 뭐 살수 대첩이니 기주 대첩이니 뭐 을지문덕 장군,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세가 명나대전을 보게 되면은 그거 보면 거기 하여간 사료해 보게 되면 군사력이 상대방은 한 10배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랑해전에서 우리 한 10척 정도, 12척인가 갖고 있고, 저쪽은 그러니까 뭐 100몇 척 갖고 그거 하고, 예? 살수대첩이나 의대에서 뭐 거긴 30만이고, 우리 3만 정도가 싸움하니 뭐 이런 식이었었단 말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이 영웅들이, 국군 영웅들이 뛰어난 지도자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저는 거꾸로 뭐냐면 상대방 장수들이 굉장히 멍청한 장수들이다. 아, 10배 넘는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그 깨진다는 얘기는 그 굉장히 멍청한 거죠. 더군다나 전통 시대,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네, 그렇죠? 굉장히 상대가 그래가지고 그런 큰 전쟁에서 한번 깨지면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는 경우도 역사 속에 가끔 있잖아요. 그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 아베를 가지고 멍청한 전쟁을 하고 있다. Foolish Trade War라고 표현을 써요. 멍청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건 경제학 이론적으로 볼 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학 이론적으로 부품 소재가 완제품한테 그러니까 갑질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저희가 뭐 수식적으로 뭐 저기 저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초기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그래서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우리 국내에서는 뭐 강경하게 했다, 뭐 온건하게 했다 이렇게 두 가지 평가지만 일본 정부에서 평가는 굉장히 온건하게 저기 저 경축사 내용이 온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강경하다고 또 표현하자면 뭔지 모르겠어. 일본에서 조차도 온건하다 그러는데 하여간 그랬을 때 일본에서 그렇게 그 표현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도 그러니까 도망갈 구멍을, 도망갈 곳을 남겨주고 쫓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뭐냐면은 상당히 지금 당혹해 하면서요. 지금 뭐냐 태각의 명분을 좀 자기들 필요한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명분 있는 태각을 해야죠. 그냥 갑자기 없던 걸로 하게 되면 아베 정권 붕괴돼버립니다.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붕괴될 게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완전 저기 갔다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가 얻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퇴각을 하되 좀 명분을 좀 얻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구실을 지금 그러니까 마련해달라고 계속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구실을 좀 제공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 열려있으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인 것은 계속해서 그랬죠. 이건 니네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다. 이거 분명히 메시지 전하면서. 그러면 그건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협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양보를 주고받을 것이냐를 하는 데 속에서는, 예? 서로가 가능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찾아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 작업이 남아있는 부분이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제가 그한 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불매운동을 보면서요. 불매운동, 제가 오문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불매운동을 하면서 이번에 그 나오는 구호를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주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한 가지 아주 두드러진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전문가나 심지어 시민사회단체들, 그러니까 그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더 똑똑해요. 보면요. 그게 큰 변화입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근본적인 이게 편이 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과거에 배운 이론을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려다 보니까는 뒷북치식으로, 이렇게 자꾸만 일반 국민들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늦게 이걸 해석을 하고, 늦게 대응을 하고, 늦게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제가 하는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요. 국민들이 제가 이제 이 구호 중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왔잖아요. 개싸움은 국민들이 할 테니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이제 네티즌이 나와가지고 다 이게 막 돌고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한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정부를 지원해 주겠다.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 비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좋고 싫어하는 있지만은 다 우리 대통령이고 우리 저기 저 내 새끼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대통령이고 내 새끼 돼서가 아니라
내 대통령, 내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절대적인 명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할 때. 제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옆집에서 제 없는 동안에 데려다가 강제로 데려다가 일시키고 제 어머니도 능욕까지 하고 그리고 와서 사죄와 반성, 사죄와 배상도 안 하고, 예? 거기다 물건도 그러니까 골라서 팔겠대.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냐면 니 파는 물건 안 사겠다. 지금 이 정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이게 무슨 강경한 대응이에요? 최소한의 저항이죠,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대응해보면 효과도 없는데, 이건 효과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그것조차 안 하게 되면은, 그게 인간입니까? 그것조차 안 한다면요. 그렇죠? 자존감이라는 건 완전히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지금 인정 안 하는 게 뭡니까요?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합법이다 불법이다 떠나가지고, 지금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해서, 예? 노동자에 대해서, 이건 뭡니까? 전쟁,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이고, 반인륜적인 인권의 문제예요. 반인륜적인 인권의 문제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사회 어디다 내놔도, 이거 다 일본이 욕먹는 겁니다. 그렇죠? 욕먹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더군다나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걸 가지고, 예? 판결 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니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앉아 있는 데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거기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다 보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지배한 거를 합법했다고 이딴 소리 나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국민들은 수용할 수가 없죠. 이거 만약에 수용한다면 우리 국민들 멘탈 붕괴돼 버려요. 진짜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요. 예? 너무 자존감이 이건 거잖아요.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한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환한 겁니다. 메시지를 전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지지해 줄 테니까는 원칙대로 대응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뒤에서 그러니까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딴 데 쳐다보고 앉아 있고 하면은 정부 혼자 외롭게 고립돼 버리게 되면요. 정부가 이건 오래 싸움 못 해요. 싸움 못 하죠. 거기다 만약에 안에서 만약에 힘들다 막 아우성 치고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방향을 잡아준 거예요. 국민들이 방향을 잡아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과 정부가 그러니까 하나로 지금 이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 불매운동이요. 국민과 정부를 하나의 몸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 체제는요. 이번에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이 그랬잖아요. 미래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예? 부모님들은 지금 싸우면서 이겨라. 예?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겨내라. 이렇게 했어요. 고등학생들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박정희 체제 65년도에 박정희 체제가 만든 것에 이 문제가 불평등한 이게 지금 터져나오는 거라고요. 터져나온 건데 박정희 체제 속에서 저는 그럽니다. 박정희가 뭐 인권 탄압하고 이런 거 다 용서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가장 제가 볼 때 이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 국민들을 경제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경제 동물. 우리가 동물과 인간은 차이 중에 저는 하나는요. 인간은 그러니까 정의감, 그렇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게 그러니까 동물하고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라고 봐요. 근데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예?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되는. 저희 옛날에는 60년대에도 사촌간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냥 자기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린 것도 저는 이게 박정희 체제니까 큰 저거라고 봐요. 예? 그냥 돈만 버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가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우리 사회가요. 그동안에요. 근데 지난 촛불시민혁명 때 그게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깨어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도올 김용호 선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얘기를. 청년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학생들은 막 이제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이 의식이 없고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고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젊은 애들이 의식이 깨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으로 인해가지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드디어 이제 경제 동물에서 벗어나가지고 진짜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지금 저는 이게 거듭나는 하나의 이 사건이다. 그러고요. 마지막 구호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을 한다. 했는데 이 불매운동은 저는 21세기 독립운동이라고 봅니다. 이 불매운동이 종착지는 뭐냐? 한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게 되면요.
이 동북아에서 냉전 구도가 해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 저는 역사가이기도 한데요.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훗날 역사가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이건 인류사 진보에 커다란 한 핵을 긋는 의미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거예요. 아마 이게요. 그런 현장에, 역사 현장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저는 이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것이고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국민들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보네.